저 젊은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행사의 모든 핵심이 되어 있는 우리 삼성한학교 육군사관학교 설매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학사장교 저 같은 특군 특수 간부 특간 장교 그 외에도 각종 장교 여군 장교 여기는 열두 장교단체가 힘을 모아서 민간단체 일파와 만파와 함께 대한민국의 탄핵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고 저 문재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애국 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병이다. 우리는 의병이다. 우리는 의병이다. 자, 의병 뭐죠?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의병입니다. 저도 의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네, 하여간 적든 많든 이 돈이 모여야 우리가 이 행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차도 우리가 구입해서 할부요금을 내고 있고요, 이 모든 우리가 먹을 거리부터 시작해서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러나 형편이 되시는 분은 100원도 좋습니다. 1000원도 좋습니다. 꼭 조금씩 내서 우리 이 행사를 끝까지 문재인이가 탄핵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실 겁니까? 제가 전번에 헌금을 개수하는데요, 500원짜리가 하나 딱 나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감사한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의 두 렙돈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과부가 낸 두 렙돈이 오늘 가장 큰 돈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왜냐? 돈 많은 사람은 만들면 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껌값이에요. 그러나 그 과부의 두 렙돈은 오늘 호떡 하나 사 먹고 없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도 낸 거예요. 이것이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행사를 끌고 가는 우리는 의병입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도 경상도 현풍에서 이런 느티나무 밑에 큰 북을 걸어놓고 의병을 모아서 의병 50명으로 시작한 홍의장군 곽재우가 대한민국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16만 명을 때려부시는 큰 기틀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의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변한나 목사님께서, 우리 가수 변한나, 소프라노 변한나 교수님께서 우리 의병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이면 힘이 나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힘이 없어서요, 힘이 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에너지입니다. 아멘.
여기 지도부서 텅텅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일로 오세요. 여기 좀 앉아 계셔야, 여기 어른들이 있어야 젊은 애들이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여기 왜 자리를 다 비우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삼사관학교 선후배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저기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태풍의 육당 우리 박단장님 여기 찾아보셔야죠. 뭐 하십니까? 자, 우리 박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태풍해역단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아자아자 힘내고 본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이동 김했습니다. 청사